신시기주야 우수전에는 인간의 바람이 불고 신의 바람도 불고 내기주 사주팔자 남다른 사주 기다른 직성이라 본인도 우리네 같은 만신문주 지긋지긋하게 들었겠지만 무당팔자 무당소리는 들고 살고 들고 뛰어야 돼. 근데 내기주는 자손 낳고 나고 애기들 때문에 자손 신시적으로 시집가가지고 우리 조씨가중이 애 키우고 애들 셋만 낳고 자손 키우느냐고 날도 모르고 시도 모르고 고생고생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고 내기주 3제 끝나다 보니까 자손이 3제가 들어오고 올수전부터 근심 걱정도 많이 풍부해지고 있으래. 마음도 그렇고 우리 대주가 내 마음 알아주지는 못하고 우리 대주는 옛날 사람이야. 네. 고시식해. 진짜 엄마 지금 2020년, 2022년인데 엄마는 조선 500년조, 300년조도 아니고 500년조. 네. 조선시대 같이 살고 있대, 지금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지하고 매한 가지고 눈물로 밤을 그냥 세워야 가고 울고 불고 한 것도 이제 눈물도 안 난댄다. 네. 지긋지긋하댄다. 근데 애기들이 어려서 내기주 그렇다고 보따리 싸서 마음은 골치 한번 집 나가고도 떠나도 떠났지. 근데 네. 가지도 못한데, 착하고 불쌍하고 가엾된다. 근데 올수전에는 내기주야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인간도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대주가 사고 안 치면 다행일 것 같다. 바람 찬바람 지금 추석이 들어오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난부터 인간의 바람도 들어오고 사람의 바람도 들어오고 관제 쉽게 얘기하면은 관제수도 있고 이 집이 구슬수도 있고 자꾸만 사람으로 다 누구를 잡아간다는 소리 나오니까 상 이 집은 누가 줄줄이 초상이나 한 번은 단달이는 안 나. 2년에 한 번씩 사람이 죽고 나고 사람이 죽고 나고 또 그런다. 이 집이 신신에도 그렇고 조신에도 그렇고 귀신바람이 분다는 소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거야. 사자바람이 불고 귀신바람이 불고 누구 죽고 나면은 또 죽고 죽고 나면은 또 어디 갔다는 사람이 나오고 또 상이 계속 나오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두 분씩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데 지금 상문이 났고 이 집이 자꾸 뭐 귀신바람도 나고 사자찐 삼성찐도 있고 엄마네는 신의 바람이 있고 우리네처럼 방울 부채 누가 흔들어야 돼 들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은 어린이고 엄마는 안 오는데 기주님이 사주가 대주님도 그렇고 기주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니까 참 스님이 아니면은 보살님이 자손 좋아가지고 자식들은 나고 가정은 꾸리고는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할 것들은 다 했지만은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고비고비고 애들 키우려면은 그냥 군말리 갖고 어떻게 키우나 생각만 들고 용기는 있지 왜 못 키워 살지 근데 힘들어. 힘들다는 게 뭐겠어. 엄마는 그래 내 몸이 하나 힘들면 희생한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마음도 힘들고 이놈의 신신의 쪽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댄다. 끝이 없다는 게 뭐냐. 기주님이 지금 애 셋도 키우고 심지어 여기다 돈까지 벌어오래 돼. 그게 미친 거지 엄마. 그게 무슨 조선소수 같은 이야기가 진짜. 애들 키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이 그렇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기주님은 사주팔자가 그냥 너무나 높다는 게 뭐겠어. 힘들어. 힘들다는 게 돈은 진짜 열심히 산 재뿐이 없는데 돈도 없어 지금 보니까. 네. 재물이랑 뭐 하는 것도 없고 있는 돈 있으면 까먹어야 되고 빚져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진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힘들어 자꾸만. 애들은 무럭무럭 커가는데 걱정만 앞서고 근심만 앞서면 어떡할 거야. 우리 기주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은. 네. 정신 차리라는 게 뭐겠어. 맨날 전보는 거 똑같아 매한까지 듣는 거는 무당 사주는 맞아. 그렇다고 불팔자는 아니지 당연히. 안 불려 못 불려 정확히 얘기하면은. 못 불린다는 거는 엄마가 무당은 대팔자는 있지만은 나처럼 우리나라 무당처럼 오래 할거나 끝까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받아도 중간에 접는다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렇지 않아도 저번 달에 꿈에 나오셨거든요. 꿈에 내가 왜 나와서 또? 아니요, 나를 잡고 나서 꿈을 꿨는데 여기 방울을 제가 선생님 방울을 막 흔드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꿈에서? 예. 아, 꿈으로 미리 보잖아. 에이. 그런 것처럼 우리 기주님은 사주가 높고 또 삼재도 끝났어. 삼재가 끝났다는 건 뭐겠어. 올해부터는 본인이 기나마 마음도 좀 놓였고 애도 좀 컸잖아. 예. 본인이 이제 뭐 여기서 마음은 애들이 자식이 선생님 걱정 손이 가지 안 가겠어 당연히. 가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엄마는 본인이 성격도 그렇고 모두 딱 그래. 가는 때 일단은 나를 나려내야 돼. 내려놓는다는 건 뭐겠어. 본인이 살아야 돼. 엄마가 살아야지 애들도 사는 거야. 어느 집이나 대주 기주. 부부가 화목해야지 자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똑같아.
어느 집이나 가정의 평화는 엄마 아빠가 잘 살아야 돼. 이 집이 원래 바람 불긴 불었어. 응? 바람이 분다는 건 뭐겠어. 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또 아프거나 아니면 또 애들이 다치거나 어느 집이나 삼재 없는 집 없고 어느 집이나 부부간에 살 없는 집 없어. 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내 기주도 외로운 팔자고 기주님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일부종사 두 분 다 못하는 사주야.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자식은 셋이나 있잖아. 그럼 속궁합은 100점 만점이지 말아 뭐하고 와. 그렇죠. 어. 그러면 못 해요 저희 집은. 근데 아, 선생님 저 힘들어 못 살겠어요.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나오지 안 나오겠어. 그렇죠. 어. 근데 우리 대주가 조금 기주님을 알아줘야 되는데 고지식한 거는 매한 가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좀 좁다 속이. 그래도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그냥 애들이 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사고 안 치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아빠 노릇이나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밖에 없어요. 나쁜 건 지나갔고 애기가 삼재잖아. 큰애도 삼재고 둘째도 삼재고 둘째만 올해 음력 9월달 10월달 지금이 추석이 아직은 안 지나서 이게 영상이 나가면 이제 추석이 지나니까 애기는 찬바람 날 때 9월달에 먼 길을 보내도 안 되고 뭐지 삼재 때 뭐냐 교통사고 애기는 조심할 거 차 사고 또 지금 제일 또 이제 감기가 유행할 거고 또 코로나 유행 또 재유행하니까 애들도 마찬가지 백신도 안 맞았잖아. 예 아직 엄마들이 거의 이제 위험하니까 똑같아. 부모 마음은 10명 중에 거의 안 맞췄어. 근데 올해는 또 애들 같은 경우에 동지도 들어오고 애기가 삼재 때가 들어오니까 건강은 조심시켜야 되는 거고 아프거나 질병으로 침범을 하는 때에 운세에서도 아이가 둘 다 그래. 그리고 여기 하나 아프면 또 옴잖아. 똑같이 그런 거야. 그래서 집안에 삼재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엄마 했던 애들은 그래서 먼 거나 좀 심한 운동시키거나 그리고 애기는 삼재니까 차 조심시키는 거. 네. 남자애들이니까 더더욱이나.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식구들로 나쁜 건 없어. 애기들도 어리고 아직은 뭐 미집이 부하가 잡아간다거나 누가 끼거나 그건 없어. 근데 기준님이 손재수하고 또 나가는 거 원래는 이쯤 팔자에서 가만히 있으면 팔자면서 원래 일도 해야 돼. 응? 애들이 좀 커지고 집 앞가리는 것도 딴 것도 없으냐 학교 가고 집 앞 갔다 와서 지내들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엄마가 아르바이트라든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병이 나 또. 응? 하고는 싶은데 그 장남 때문에 제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애기가 또 왜? 삼재 열 중2병이었구나 또. 아니 둘째. 둘째. 장남. 15살이잖아. 아니요 윤건이. 걔 때문에. 아 둘째 네. 11살 예 네. 삼재 또 얘가 또 그러면 초등학생인데도 빨리 왔겠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아 저거구나 얘기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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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삼재 첫 달에 초등학생이잖아 네. 아파 아프다는 게 몸이 다른 애보다 좀 느려 느리다는 거는 우리들이 하 참 얘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감으로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좀 느려 발달이야. 예, 발달이 느려요. 아직 애가 두 달 전에부터 이게 말문이 다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말이 늦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얘를 이제 픽업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발달 치료를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도 지금 못하고 있고 애 때문에 올 수도 빈 거고 얘는 타계로 타고 나기를 엄마 운명에서도 그렇고 엄마 아빠 사주가 원래는 좀 사주가 높다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집이나 옛날 들춰보면은 장이 없는 집은 없어 누구나 네. 집이나 보면은 양반 가중이도 그렇고 10명 중에 한 집은 다 말고 없는 집은 없어 다 있어 다 있죠 어? 눈에 장애가 있든 손에 장애가 몸에 있든 어디든 질병이든 유전처럼 장애가 없잖아. 대신 시대가 바뀌었고 개화가 했으니까 엄마가 노력으로 그나마 지금도 애가 나빠지진 않고 더 이상 안 나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더 좋아지면 되고. 근데 지금 다른 애들처럼 완벽하게 100% 될 수는 없지. 그거는 내려놓으셔야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네. 그건 구술에도 그렇고 엄마 뭐 지금 치료가 먼저인 거지. 구술한다 뭐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거. 어? 애기가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귀신병이 왔을 때는 뭐 퇴마를 하거나 이렇게 가도 이런 데 와가지고 뭘 하면 돼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나 얘가 타고나기를 운명에서나 타고나 운명이 사주의 팔이야 팔자야 그거는 장애는 근데 지금 환경도 좋아졌고 지금 뭐 약도 그렇고 맛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노력하면 내가 사랑을 얼마큼 쏟고 얘한테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애는 좋아지고 지금의 상태에서 나빠지는 걸로는 안 보여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내가 삼재긴 해도 복삼재라는 게 있어, 애기는. 복삼재가 뭐겠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조상에서 돌봐주고, 안 다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집은 엄마네가 불심이 센 집이고, 이 집이 공들이던 가정이다 보니까, 그게 공줄이 끊어지니까 집 안으로 누가 이렇게 자꾸만 몇 년 상으로 계속 상을 입는 거고, 상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엄마, 아빠 팔자에서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애기는 기준이면 어디나 그렇지만은 좀 많이 빌어주려는 팔자예요. 공들여주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갈 때, 몸도 그렇지만은 일단 육신, 건강도 좋아지고, 더 이상 안 나빠지기만 하면 돼, 지금은 상태에서는. 그쵸. 딴 거 없어. 지금은 애기가 안 나빠져. 그리고 상태에서 벌써 나빠지는 걸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근데 부모 마음 그렇진 않잖아. 너 다른 아이고 정상적으로 똑바르게 가시길 바라는 거잖아, 엄마가. 그쵸. 그래도 엄마 노력으로 무력으로 여기까지도 왔어. 근데 이제 애들이 큰애 둘, 집안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지금 모난 애가 있으면은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집안이 좀 힘들려, 이 집이. 그래서 애들도 엄마 사랑이 한쪽으로만 몰렸잖아, 지금 쏠렸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불평불만 많대. 큰애 같은 게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불평불만 많대. 동생들만 이 집 보한다고. 샘도 많은 애야, 큰애가. 큰애가 샘도 많고 똑똑해. 똑똑하다는 게 그래도 지가 알 일은 다, 그 다이 나이 또래보다는 얘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착한 거고. 그리고 얘는 벼슬하는 사주야, 공무원. 원래 이 집이 녹을 먹은 사람이 나와요. 녹을 먹다거나 누가 관직에 있거나 관록을 먹거나. 엄마네 집이 영산신신의 양조조신의 양반 가족이야. 어느 집이나 의사 집안 또 의사 나오고 판사 집안 판사 나오고 검사 집안 검사 나오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종교인이서 종교인 나오고 똑같아. 엄마네 집에 누군가 공들이고 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애기는 나빠지는 거는 없어. 엄마 장애는 어차피 판단을 받았고 본인도 알잖아. 예. 엄마가 옆에 있다 보면 의사가 돼. 뭐 많은 의사들 쫓아다니고 다 봐고 했지만은 엄마들이 의사가 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구나 저때구나 다 이미 보여. 본인 눈에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엄마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건 엄마 업이다. 어쩔 수 없이. 새끼하고 엄마하고는. 안 그러면 엄마가 팔자가 우리네처럼 나처럼 목에 염주면 팔자야.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죠? 예. 그렇다고 분리 팔자가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 대신 자식이 이랬다 보니까 빌어줘야지. 하나 믿고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신령님을 믿든 종교를 좀 가져야지만은 가정이 화목하고 흔들림 없이 잘 사는 집들. 엄마가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나셨어. 저희 대대로 할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비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파자는 받기는 맞나 보네요. 그게 누군가가 윗대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 옛날에는 더더나 부엌에다가 물 떠놓고 다 공들이고 장독대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잖아. 보름에 달에 빌고 해에 빌고 왜 빌겠어. 우리 자식도 건강하고 안 아프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 그렇죠. 돈 많이 벌어 뭐 할 거야? 죽을 때 가져갈 거야?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 제가 제 당대까지 10대 중에 8대가 독신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대대로 빌었었거든요. 자손을 이어야 되니까. 예. 자손 이어야지. 또 장가 가야지. 또 이제 또 장가를 갔으면 또 애 낳아야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대대로 이제 빌었었는데 저도 역시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애기들이 있잖아. 예. 그리고 둘만 놓고 살면 뭔 걱정이야. 그리고 대주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그게는 대주님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연과 그래도 어느 집보다도 화목하고 잘 살고 이 집이 중년 말년 그리고 말 중년 말년 태평하다는 거는 애기들 커가지고 얘네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엄마 말대로 아까 치면 대학 가면 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가정 꾸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되면 식구 늘고 이제 대식구야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비행기 탄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년 말년이 좋다는 거는 지금은 고생을 해도 애들 때문에 웃을 일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지금은 정말 애들 때문에 고생하잖아. 근데 말년부터는 태평하리라 그랬어. 그건 뭐겠어. 웃는 날 있고 그냥 걱정 없이 살아.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 노력하셔야 돼. 뭐 지금 노력을 해야 나중에 애들이 더 잘 된다면 상관이 없죠. 뭐 지금 고생이야 뭐 고생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잘 참고 넘어가셔. 네.